일단 괴뮤라는 건 굉장히 안정적인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안정적이라기보다는 이런 안정적인 걸 지향하려고 하는 거죠. 이 천간 계수는 지지 묘목으로 하여금 어떤 한계를 설정하는 거죠. 이렇게 계수와 같이 있으면 묘목은 제멋대로 자라나지를 않죠. 만약에 계수가 없으면 묘목은 이제 병화라는 태양을 향해 영원히 자라나려고 하겠죠. 그런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이제 계수가 한계를 심어줌으로써 묘목을 정말 묘목답게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계묘일지는 안정지향적이죠. 함부로 날뛴다거나 뭐 무턱대고 일을 저지른다거나 하는 걸 기본적으로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이나 직업 역시도 안정된 걸 위주로 찾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 안정됨이라는 건이 천간 계수가 핵심이잖아요. 만약에 팔자 임수가 없으면 이 계수가 힘을 받지를 못하죠. 그렇게 되면 이 강한 묘목의 힘에 도리어 계수가 억눌러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나를 둘러싼 환경에 이리저리 휘둘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이라는 건 환경이잖아요. 나랑 계수가 이 목을 조율하면서 어떤 안정됨을 쫓으려는 건데, 계수가 힘을 받지 못하니 이 목이란 환경에 휘둘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묘라는 글자는 언제나 임수의 유무를 같이 볼 필요가 있죠. 그럼 반대로 팔자가 수왕한 계묘일지는 어떨까요? 이건 이 수기운이 묘목한테 어떤 참견을 하는 것과도 같죠. 어찌되었든 수기운이 강하다는 건 그만큼 목을 응축시키는 힘이 크다는 말과도 같아요. 그런데 묘목은 이건 완전한 이건 발산의 기운이죠. 기운의 방향이 완전히 반대가 되죠. 이렇게 되면 안정지향적인 걸 넘어 이게 억제하려는 성향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수왕은 계묘일주 같은 경우는 뭐 자기 억제라든지 자기 검열이라든지 그런 성향이 짙죠. 그리고 이런 성향이 타인으로까지 번지면 상대방은 내가 정한 어떤 틀에 딱 가두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좀숨 막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성향을 직업으로 푸는 게 가장 좋긴 하죠. 뭐 예를 들어 규율을 정한다거나 뭐 법을 예정한다거나 어떠한 틀이나 규격을 만들고 그걸 실천하는 일들이 어울리겠죠. 계묘일주가 수왕하면 이런 일들을 그 누구보다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묘일주는 어떤 이게 기준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무작정 열정만 가지고 돌진한다거나 일단 부딪히고 보자 식의 방식을 싫어하죠. 그게 크든 작든 항상 어떤 목표 지점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계묘일주와 가진 장점을 최대한으로 이제 끌어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계묘라는 건 항상 초반 장악이 중요한 글자예요.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기운이기 때문에 어떤 큰 변화라든지 아니면 엎치락뒤치락 하는 글자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어떤 상황이나 환경을 형성해 주느냐가 중요하죠. 특히나 이건 아이들 같은 경우가 그 영향이 크죠. 어릴 때 형성된 것들이 어른까지 이제 쭉 이어지는 거라서 이런 계묘일주는 특히나 어릴 때뭐 가정 환경이라든지 공부 방법이라든지 그런 게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위치나 직위에 올라갔을 때 그걸 역전당한다거나 하는 일도 잘 없는 게 계묘일주죠. 그만큼 내가 정한 틀을 꽉 쥐는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카리스마로 작용을 할 수도 있겠죠. 뭐 자칫 꼰대가 되기도 쉽긴 한데, 그렇다고 해도 분명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제 이끌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안정됨이 바탕이 된 그런 힘인 거죠. 그래서 조직 생활도 잘할 수가 있죠. 조직 생활에 완전히 콱 박혀버리면, 이건 아랫사람들 숨도 못 쉬게 쥐고 흔들어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에서 보면 뭐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고 어떤 벽이 딱 있는 것처럼 그런 꽉 막힌 상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 개인의 일조가 많다는 거죠.